여기 집이 없어 차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겨울 되니까 좀 외로운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올겨울도 혼자일 것 같은 블루지니. 백수도 여자를 만날 수가 있나? 택도 없는 소리라고 앉아 있다. 나가서 일단 여자를 찾아서 혼자 왔냐고 물어본 다음에 혼자 오셨어요? 저 캠핑카 있는데 구경 오실래요? 강아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놈이다. 혼자 오셨어요? 네. 고고! 데이트하려면 향기가 중요해. 순댓국에 깍두기 국물 말아먹는 소리 한다. 치명적이다. 데이트하려면 밥을 미리 잘 먹어놔야지. 오 마이 갓, 느낌! 재미나겠다. 캠핑카 데이트.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는 지니 어르신. 과연 데이트를 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벌써 옆구리가 따뜻한 기분이야. 적당히 해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너 처음 봤으니까.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네요. 이 내가 캠핑카가 주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정리부터 해 볼게요. 쌀쌀해, 쌀쌀해. 딱 맞구만. 좋아. 여기도 산책 한번 할 거야? 산책이라고? 케이블이 어딨니? 이리 와봐. 정비소폰 케이블이 어딨어? 혼자 오셨어요? 오케이, 비 오고 춥다. 오기 전에 날씨 예보를 제가 안 봤었는데 비가 와요. 그리고 저녁에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해서 어닝을 후다닥 쳐야 될것 같아요. 세팅을 다 했습니다. 네. 잠깐만. 그리고 그때 누가 왔어? 이 황량한 노지에 누군가가 왔다. 제 옆에 주차했어요. 대박 사건. 누구야? 빠르게 루프탑을 올리는 그녀. 여기서 1박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용기를 내 다가가는 블루지니. 혼자 오셨어요? 네. 봄이 왔다. 제가 잇몸이 만개한다. 캠핑카가 있거든요. 따뜻하다. 네. 결혼 강아지도 있어요. 찐따 같냐? 네. 커피라도 할게요. 아니요. 인생은 잔혹했다. 이번 생도 혼자다. 오키야, 그렇게 반갑다고? 뭐 아는 사람이야, 오키야? 자, 이거.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웰컴팩이야. 와, 지니 웰컴팩, 지니 월드. 여기 사랑합니다. 사심이 여기 적혀있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배고프시죠? 네, 조금요.
지니 들으려고 제가 직접 짠 거예요. 어? 수세미? 네, 별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수제로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제가 짠 거고. 저 뜨개질 하듯이 짜는 거야? 네. 분홍색이 제일 처음 짠 거라 제일 못 만들었고. 아. 점점 좋아져? 네. 오, 크기도 앙주먹 딱인데 내 차에. 네, 수세미. 고마워요. 잘 쓸게요. 뭐지? 네, 소갈비 비싸요. 400g 우와. 정도인데 괜찮아요. 완전 많죠? 이거 다 못 먹지? 제가 있잖아요. 아, 이거 한번 맛보세요. 네. 맛있는데요? 맛있다고요? 네. 이거 플렉스한 그 원두인가요? 비싼 스타벅스 커피. 어? 찐 중독자임이 틀림없다. 먹던 원두? 오, 고급스럽게 생겼어. 근데 병이 맛있어. 훌륭하네. 아, 코르크. 아. 숨 쉬는 술이었네? 네. 혹시 위스키 드실만한 컵 하나 제가 준비를 해. 컵은 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어? 아. 근데 하나밖에 없어. 아, 저도 이게 얼음을 제가 갑자기 갖고 온 거라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좋아야죠. 네. 저도 얼음 조금 있어요.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그녀와 그 달달함 그 자체가 정말 이번에는 생기고 마는 걸까? 아니요? 이거 같이 캠핑 모임하는 언니가 블루지니님 중독자시거든요? 이게 보면은 요즘에 이거 다 나오나요? 빵빵빵빵, 나트륨빵, 탕수화물빵, 당류빵. 들은 게 없어? 물이야? 아니야, 근데 도수가. 아, 이거 제로, 그거 16도. 처음처럼 제로 그거구나? 근데 맛이 없대요. 아. 그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중독자라더니 맛없는 걸. 중독자. 네, 이거저거 다 보는 중독자. 여기 왜 다치셨죠? 조금 전에 뭐 하다가 영광이 상처 같은 거죠. 찍긴 찍은 거예요. 몰라. 찍으려다가 그게 큰 역시 소독. 소독? 아요? 알지 알지. 우리 여드름 짤 때 쓰는 건데 집에서? 데일밴드 큰 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잘라서 붙여볼까요? 해보고 안 붙으면 그냥 말고. 손가락 사이로. 아닌가? 불편하려나? 됐어요, 대충. 됐어. 네. 고마, 이거 가보러 간직할게요. 네. 뭔가 좀 많은 느낌이 있네. 아, 뭔가 너무. 우와. 컵 이거 써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하이볼 같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네. 소리 왜 크지? 아, 진동이었구나. 익스팩. 얼마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잔, 4대요. 아니면 뭐, 예, 기호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집에서 얼마나 넣어요? 그냥 막 대충. 오케이. 이제 적당히 두 잔 정도 따르면 돼요. 이걸요? 네. 그러면 오. 적당히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꽉 한 잔만 따라도 되고. 네, 아, 그럼 꽉 채웠으니까 한 잔. 한 잔 한 잔. 글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았어. 못 드시는 것 같으면서도. 잘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알스 맞아요. 적당히 알스. 하나 이렇게 부실해 얼음이. 네, 하나 부실해요. 에이, 혹시 그러면 안 되지. 지니 센스 혹시 있나요? 오, 통했어 분홍색. 어? 처음에는 파인애플 맛으로 먼저. 왜냐면 그게 더 맛있었거든요. 제 입맛에는. 커피라도 할게. 네. 이거 보세요. 제가 마트에서 고추 샀는데 뭔가 얘가 느낌이 좀 우리나라 홍고추와 태국 고추의 사이에. 오, 색깔이. 색깔적으로 딴딴해가 엄청 뭔가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네. 지니님 약간 요리 구경해야 돼. 요리하는 남자. 요남. 요남. 더 주름 요. 요. 우와 냄새. 우와 벌써 멸치 육수. 지진이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으시죠? 네, 저 없어요.
경찰이. 두 분이서 오셨어요? 아, 네. 두분이 오고 갈까요? 네네. 처음이라는 여기? 네. 처음 왔어요. 저희 뭐 잘못한 건 없는 거죠? 저희 잡아가진 않으시는 거죠? 나도 다음에 한번 와볼까요? 아하. 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올라가세요. 네. 강아지도 있어요. 짠, 반가워요. 짠. 오, 파인애플 향. 네. 오, 맛있다. 맛있죠. 정확히 평가를 하자면은 1차 쌍끼다. 왜요? 술도 먹고 약간 과일도 먹은 느낌. 아, 오. 과일 안주가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프로 유튜버의 맛 평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들 논다. 간을 봐야 되구나. 간을 안 봤네. 원래 요리 잘하는 사람들 간 안 보는 거 알죠? 맞아요. 근데 나는 아예 안 넣었어. 매워. 매워요? 이게 빨갛고 예쁘고 할 문제가 아니네. 이게 맵네. 예뻐서 사왔는데. 커피라도 할게. 지니님이 가져와주신 화장실 있잖아요. 네. 혹시 그 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볼일을 한 번 보면 응고제를 두 번 뿌려요, 저는 두 개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묶어갖고 봉투를 한 겹 더 싸죠, 항상. 집에 가져가서 일스 봉투. 아, 일스 봉투. 휴게소 들리면 안 되고, 휴게소에서는 이제 일스 봉투가 아니니까 거기는. 저는 화장실 텐트 같은 거 처음이어가지고 아예 상상이 안 돼서. 저도 결혼을 아직 상상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아, 공통점이 많다 우리가. 맛 한번 보세요. 하이볼 먹고 먹으니까 뭔 맛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순서 바뀌었어. 아니요, 우리 좋고. 오케이. 뭐 준비가 약간 필요하구나. 여자다 여자. 인스타 감정 아시죠? 먹기 전에는 사진 한번 이렇게 신선한 의식 한번 실어주고 보글보글 끓을 때 한 입 맑은 국.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정말이야? 우리 엄마가 한 것 같아. 엄마! 잘하셨어. 우리 엄마 여기 있었다. 밥 있으면 꿀국밥 느낌 나겠다. 요리도 잘하시고. 아니 뭐 할 게 없어. 엄마만 하시면. 아. 캠핑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차피 이용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오. 이거지. 오. 오기만 해도 맛있어 보인다. 그렇게 기름 떨어져서 연기가 막 나야 돼. 그래 봐. 맞아. 오기가. 네. 잘라서. 하나는 먹고. 맛있다 맛있어. 육즙이 그냥 흘러. 우와. 얼른 먹어봐요 하나. 먼저 존맛탱. 네. 그 자체. 존맛탱? 네. 좋아. 오케이, 눈치 챘어 네 거라는 거. 나왔어. 그럼 우리가 또 짠 한번 하고 먹어야겠죠? 네. 이거 굽느라. 하느라, 맞습니다. 촬영하느라. 이게 원래 하나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맞아. 뭐 짠할 때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뭐 있으면 이기자, 아니면 이기자 같은 거. 중독 관련된 거 뭐 없나? 아. 일단 짠 먼저 해. 일단 짠. 짠. 아. 얼른 드셔보세요. 아니, 이게 제가 여러분들 말이죠. 미니 로스터로 남이 구워주는 고기를 내가 또 먹게 될 줄을 알았습니까? 하이볼도 누가 타주고 말이야. 세상 진짜 오래 살아야 돼. 어? 같이 동봉되어 있던 이거 먼저. 오, 역시. 역시 블루. 오예. 짜겠다 하나는. 성함이 외자시죠? 맞아요. 저도. 아, 저도. 어, 그래요? 네. 이름 뭔데? 와, 완전 예쁜 이름이네. 양꼬치.
돌리기만 하면 이제 약간 요리하는 것 같은 느낌. 요남. 요남 느낌. 줄여서 요. 요. 그럼 제 차에 지금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네. 첫 번째 영광. 저는 굴국 하나 차려주고 그냥 겁나 맛있게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추워요. 우리가 쉘터를 안 쳐서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차 안에 이렇게 피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차가 두 명에게 앉을 수가 있게 내가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오세요, 오세요. 언니님, 응? 어디에 어떻게 앉을까요? 들어와서? 네. 의자에 앉아서 문 닫으면서 들어오면 돼. 그럼. 아, 오케이. 신발 벗고요? 어, 신발 벗고. 신발을 벗고. 오! 오! 제가. 창문 살짝 열어야 돼서 시동 버튼을 저기 두 번만 눌러줘요. 오! 버튼, 네. 오케이. 어, 꼭 남의 집 놀러 온 것처럼 되게 아늑하고 좋은데요? 버튼 다시 한번 눌러줘요. 길게 눌러야 되나요? 아니, 한 번. 차 키 없다고. 진짜 세 명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의 고군자리에 처음 오셨습니다. 와, 성공했다. 이 정도면 결혼해야 되는데. 뭐, 에. 근데 많이 봐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결혼해야 되거든요. 지니님 결혼하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결혼이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어, 그렇죠. 한 번에 두 명이랑 못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솔직히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아, 인기가 하늘을 찌르셔가지고. 아, 혼자만의. 만난 사람은 없는데. 하,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저 여자는 어떡하지?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는 어떡하지? 미친놈이다. 또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네. 차를 타는데. 물 나오잖아. 호텔이네요. 자세는 조금 조금 힘들긴 한데 다 된다. 나중에 저기서 머리 깎는다. 사달 사과 깎기의 달인 줄여서 사. 제가 또 내 차 안에서 여성분에게 깎게 될 날이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다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과 깎고. 회사가 먹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있네? 그랬던 시절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현실을 자각하면 사과만 같이 먹는 사이가 가장 행복한 사이지. 사과까지만 딱 어? 먹고?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요. 아. 처음으로. 어, 맞아요. 첫 초대. 영광이네요. 성공했다. 지니님이 깎아주신 사과. 성공했다. 맛있네요. 커피라도 할게. 아니요. 가봐. 달림한테 가본다. 아, 귀여워. 머리 갖다 대. 그렇지. 영상으로만 보다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편하고 아늑하고. 엉덩이는 안 따뜻한가? 엉덩이 때문에? 따뜻해지고 있어요. 진짜? 여기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엄청 추워요. 어떤 시트도 신기하고 좋겠다. 레미. 너 거기가 따뜻할 줄 착각하고 있는데. 웃기 먼저 받아주세요. 네, 오케이. 올라서 엉덩이를 여기다가 한쪽씩. 올라오셔서 추우니까 쭉 닫으시면. 와, 대박 사건. 오키 갈 때 좋아하는데요? 오키 난리 났어 지금. 그렇게까지 좋다고? 아, 여기가 딱 누워서 자는 침낭이구나. 네. 여기는 혹시 넓다. 엉덩이 따뜻해요? 거기도 따뜻해요? 네, 여기도. 근데 여기만 따뜻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 털어놨죠? 밭이에요, 밭그. 아, 핫팩 밭이에요? 아. 안에 세 개. 어, 그렇네. 여기 따뜻하다, 여기 좋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오셨어요. 네. 강아지랑 함께 온 남자는 처음 아닙니까? 그쵸, 완전 처음이죠. 항상 우리가 처음을 강조를 하거든. 이렇게까지 행복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데. 안주. 정말로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은 몰랐던 지니 어르신.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따뜻하고 잇몸 만개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아니요. 오케이, 손님 가신다. 손님 가셔. 인사해. 갈게요.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갔습니다. 예, 가셨고. 아, 이야기하느라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재밌었고. 평판을 좀 하고. 지금이야 뭐 덥습니다. 아, 더워요. 온도도 많이 올려놔가지고. 아, 딱 좋다. 어. 한숨 같던 하루 끝 허기를 달래려 잠이 드는 아이들의 기도 쌀쌀하네요. 확실히 쌀쌀하고 물 좀 끓이려고 합니다. 순두부찌개 국밥. 아, 물 끓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 어제 불고 끓인 거. 여기다 이제 살짝 해산물 느낌 나는 거지. 어서오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요거는 컵밥, 요거는 컵라면, 진라면. 제 이름을 본따서 만든 어떻게 지미의 어, 끝났어. 곧 포차 차리라고 준비 중에 있어요. 다 됐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맵진 않아요? 맵지 않아요. 맛있다. 제가 집에서 닭발도 먹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좀 닭발 먹는 거. 엄청 매운 걸로 한번.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순수해졌네. 아침에는 약간 청순 타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머리도 자연스럽고. 달달한 아침이다. 그 와중에 면이 안 불었어. 대박 사건 아닙니까? 맞아.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또 우리밖에 없어서 정말 한적했던 이곳. 조금은 쌀쌀한 아침, 마음이 잘 통하는 좋은 사람과 간단한 아침 식사, 행복한 여행에 감사하게 된다. 아침에 또 우리가 커피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진희님의 소중한 아침.
제 뱃속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 누구라고? 여행하는 달팽이님이라고 저는 줄여서 달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맞죠, 달님? 이대로 이제 아파트 올라간다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패션이 패션. 절대 잠옷이 아니고. 돌아가 볼게요. 오늘 재미났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얼굴 너무 깨끗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고. 네. 사랑. 아니, 사랑. 사랑답게 살아갑시다. 네. 안녕. 이렇게 차박기 의자왕 블루진이는 3시간 반을 달려 먼 노지에 찾아가 여자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차박을 했다. 차박을 다녀온 후로 그녀와는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녀가 항상 행복하기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유튜브도 흥하기를 바라본다.